어머머머머. 플레인으로. 꼴꼴꼴꼴꼴꼴꼴꼴. 인스타 스타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이쁜 우리 식탁에서 찰칵 위로 보시면 쥐가 나 있나 봐요. 홈스타그램에, 홈카페스타그램에 민낯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문명은요, 홈카페 놀이입니다. 찰칵? 여기 가봐, 여기야? 아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여기 카페 있는 줄 알고 왔거든요. 여기요? 아니, 너무 이런 거 DP를 너무 각을 잡아 놓으셨어. 여기만 보면 진짜 카페 같아요. 과한 설정에 놀라버렸다. 홈카페를 찾아보니까 진짜로 몇만 건의 막 그 해시태그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홈카페라는 게 그냥 집에서 커피 먹는 거 아니에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뭐 음료 에이드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던가. 그러니까 집에서 매실 효소 타먹고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도대체 네. 뭔지 저 궁금해가지고. 네. 아이고. 오늘은 제가 이거 키위 에이드 만들어 볼 거고요. 아, 이거 들고 가야 돼서. 저희 같이 올라가 볼게요. 올라오는데 좀 힘드네. 아, 물을 또 많이 만드셨대. 아니, 어저께 또 이제 두근두근 내일이라고 인스타도 올리셔주고. 두근두근 내일 하면서 작두로 바게트 자르시는 그 사진도 올려놓으셨는데. 작두도 평소에 쓰세요? 청포도 올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뭐, 아니, 청포도를 또 언제 올려놓으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방심한 사이 청포도를 올려놓다니. 디피병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거 치워도 될까요? 그거 왜 해놓으시고 왜 치우세요? 이게 좀 주인공이 돼야 되다 보니까 얘는 살짝 인스타 스타가 아무도 되는 게 아니야. 아, 제가 네. 따로 이렇게 삼각대를 I hope you like my sweets 라고 써있네요. 폰 케이스. 너무 인생이 홈카펫이다. 인생이 재밌죠? 어, 네. 야, 진짜 예쁘다. 살짝 옆고. 지금 누르면 되나요? 네. 네, 눌렀습니다. 아, 그냥 기본 어플 없이 쓰시네요. 네, 기본 맞아요. 카메라로. 어머머머머. 어, 얼음도 그런 스푼으로 넣어야 되나요? 물사장. 여기에다가 탄산수를 플레인으로. 꼴꼴꼴꼴꼴꼴꼴. 네. 어머, 세상에, 세상에. 네. 저도 이거 하면 이제 인스타 팔로우 넣는 건가요? 샵 홈카페. 어, 샵 홈카페 인스타그램. 네. 자, 그럼 갈게요, 네. 저도. 꼴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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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표면 장벽으로 다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언제 먹어요? 마음에 드는 사진이 딱 확인하고 어~ 그리고 마셔요. 몇 장을 찍어야지 한 장이 나오나요? 그냥 한 3분? 3분? 네. 타이머 시작. 과연 지금 3분 안에 아, 커튼 네. 커튼 아기를 지금 찍고 있지만 그 뒤에는 수북히 쌓인 날 옷까지 이것이 바로 혼자. 이렇게 찍고 나면 얼음 다 녹아 있을 것 같은데요? 맛은 밍밍한 밍밍한 스타일로 즐기시는구나. 네, 나온 것 같아요. 약 1분 10초 만에 지금 구하셨어요. 지문이 덕지덕지 서현님의 노력. 어, 지금 얼음 다 녹은 것 같은데 먹어봐도 언제 먹어요? 어, 네. 이게 네. 과일이 있다 보니까 잠시만요. 또 뭐가 스푼이 있어서 뭐죠? 따로 스푼을 담아놓는 통이 있어서 이렇게 먹으면 행복하세요? 얼음 녹을 때까지 착착착 하고 혼자서 이렇게 호로록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끝나고 뭐 힐링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딱 제 거니까 이거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어, 너무 맛있는데? 정말요? 네. 가족 말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어떠세요? 약간 덥네. 난이도가 있는 손님을 받으셔가지고. 요거는 자르는 거 한번, 칼 한번 가지고 올게. 아니, 뭐 하려면은 준비 과정이. 네, 이렇게. 어머, 아, 연쇄 살인마 같으세요. 잘 찍혀야 될 텐데. 어, 안 귀찮으세요, 이거? 한 번.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보통 이게. 여러 가지 안 만들고 하나씩 만들고. 안 잘리고 힘이 안 잘리고 잘렸다.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한번 해요. 먹어봐도 될까요?
뭐예요? 방금 연기하신 거예요? 안 찍고 나서 이렇게 먹고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맛있어서. 아, 맛있어. 돈베고기 보면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거 누가 있어요, 집에? 맞아요.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세요? 그니까 홈카페 용품들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엄청 많아져서 저희 엄마가 맨날 이건 단가가 얼마나 되냐고. 어머님이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 하는 거 알고 계세요? 홈카페? 네. 집안 살림이 이렇게 늘어나서. 언제부터 이런 걸 시작하신 거예요? 작년 한 10월 정도? 그 전에는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는지? IT 쪽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집에서 주말에만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하다가 올해 5월에 딱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네, 왜 때리셨어요? 아무래도 네, 적성에 안 맞는 일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 때려치기가 다들 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퇴사하고 싶어요. 가장 인기가 좋았던 메뉴 뭐 그런 게 있나요? 그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아보카도 블렌디드라고 그 음료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좋아요가 2,300. 2,300? 홈카페라는 네. 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매력이 뭔 것 같아요? 음식 하나 먹어도 예쁘게 먹고 싶고 좀 예쁘게 먹은 자랑도 하고 싶고 막 하다 보니까 딱 나만의 공간이니까 그런 매력이 촬영이 끝나고 치워야 되는데 네. 그녀가 떠난 현장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이것이 바로 샵 홈카페 스타그램의 실체? 이렇게 놓고 가시면 어떡해. 샵 청소 스타그램. 와, 이야, 이뻐요? 어때요? 저기 마침 또 손님이 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뭘, 이걸로요? 커피는 혹시 좋아하시나요? 커피도 한 잔 드릴까요? 이런 거 실제로 시중에서 팔면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진짜 맛있어요. 얼마에 책정하시는가요? 두 개에 한 1,500원. 1,500원?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얼마인지 몰라요. 이게 보통 팔면 하나에 막 거의 2,000원 정도. 힘들죠? 또 나오니까. 덥네요. 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네. 그죠?